다불어졌어요. 표현이 그런데 짜부러든 거예요. 문제는 짜부러들었는데 왜 피가 없냐 이 말이에요. 2023년 3월 8일 겨울에 쌀쌀함이 남아있던 새벽 4시 52분경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어느 굴다리 인적 하나 없는 도로에 쿵 하는 차량 충격음이 들렸지만 아무도 목격한 이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도로를 지나던 한 남성이 굴다리 옆 옹벽에 부딪혀 앞쪽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진 차량을 목격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을 처음 발견하신 분이 최초 신고자인데 동승자는 없고 운전자만 피를 흘리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석에는 많은 양의 피를 흘리는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19 대원들이 당장 차에서 꺼내지 못하는 상황. 차량 앞이 심하게 찌그러져 차문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가까스로 차문을 뜯어내고 남성을 구한 대원들. 남성은 다리와 늑골이 심하게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안에 운전자만 있다는 신고와 다르게 한 명이 더 발견됐습니다. 목격자분 이야기로는 휴대폰 플래시로 차량 안을 다 살펴봤는데 동승자는 찾지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구하는 중에 차량 안에서 여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았던 여성 동승자. 대원들은 조수석에 있던 여성을 구하기 위해 차량의 뒷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은 의식이 없고 맥박도 잡히지 않는 상태.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성은 겉으로 보기에도 외상이 심해 보였습니다. 발목 쪽은 얼마나 심하게 골절됐는지 피부를 뚫고 뼈가 튀어나와 있던 상황. 목뼈를 비롯해 어깨뼈, 척추, 늑골, 팔목, 발목 등 전신에 걸쳐 다발성 골절을 입은 상태였고 심장막과 심장, 간까지 파열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왼쪽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가슴막 안에서 450mm 이상의 혈액이, 배 안에서는 100mm 미만의 혈액이 발견됐는데 이는 사고 당시 척추뼈와 늑골이 골절돼 발생된 출혈로 보였습니다. 여성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다량의 출혈과는 다르게 신체 외부에서는 출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차량 안을 조사한 수사관들 이야기로는 조수석 쪽에는 혈흔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발목뼈가 튀어나올 정도의 상처가 났는데 피가 거의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신체 내부와 외부의 출혈 차이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런데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의 모습이 너무 특이했던 겁니다. 여성은 조수석 의자 앞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조수석 의자에 상체를 수그리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 때문에 최초 목격자와 구급대원들 모두 여성을 발견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는 왜 이런 자세로 발견된 것일까? 의문스러운 교통사고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지 경찰의 수사와 함께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인.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라인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 장터와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3년 3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났을 당시에도 많은 좀 언론의 주목이 있었는데요. 뭐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사람들이 좀 약간 집중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최종 결론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이 좀 특이한 곳이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충돌 날씨의 상황도 있었는데요. 이거 어떤 장소에 어떤 사고로 좀 봐야 될까요? 보통의 경우는 크게 정면 충돌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굴다리가 있고 거기는 속도를 내면 안 된다는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저렇게 그 심각한 충돌, 옹벽 충돌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의문이 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바다에 부두 같은데 방파제에 네. 빠져갖고 죽게 한 경우가 기억나시죠? 그런 사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종종 있다. 근데 이게 정면 충돌을 해갖고 무엇인가 사고를 일으켜서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지게 하기에는 상당히 그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캄보디아 만상 안에 그거는 이제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그런 일련의 비슷한 의혹을 받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조수석에 태워놓고 조수석 쪽에 파손이 더 일방적으로 많을 정도의 네. 그렇게 파손이 되는 옆으로 부딪히는 네. 그리고 바다로 네. 빠지는 것도 네. 자기가 쉽게 나올 수 있고 근데 지금 이거는 완전 일직선으로 90도로 앞이 그냥 정면으로 차체가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 운전자도 네. 적지 않은 부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부상을 예상을 하거나 근데 상황이 좀 달라요. 이건 SUV이고 이 안전벨트 에어백 크게 터졌다고 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스턴트맨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런 거에 경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오히려 이쪽이 더 가능할 텐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어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네. 또 더 큰 문제는 그 조수석에 있는 사람의 문제죠. 네, 이 장소의 의문에 더해서 발견된 자세가 아직 좀 붙어가지고 좀 이상함을 주고 있는데 사진이 그 구급대원이 발견 당시에 그 여성분의 자세를 표현한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엉덩이가 차체 본네트 쪽 앞쪽으로 향해 있고 엔진 쪽의 엉덩이가 구부정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 머리가 진행 방향과 뒤쪽 트렁크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조수석의 시트에 네. 엎드린 상태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거기에 머리나 가슴이 이렇게 앞쪽으로 네. 조금 이제 그 SUV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작은 여성, 조금 큰 여성도 그 대시방 아래 공간에는 충분히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꾸겨 넣으면. 근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왜 꾸겨 넣냐 이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충격 자세로 몸이 갑자기 180도가 돌아서 엉덩이가 앞으로 해서 밑으로 들어갈 리는 그런 없고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180도가 돌 수는 없으니까 네. 이건 원래 이렇게 충격 전에 있었다.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온몸의 뼈가 다 부서지고 네. 부러지고 피가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죽었다는 거예요. 둘의 상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다리 늑골 골절이 있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다 목뼈 척추 어깨 발목 다발성 골절에다가 뭐 척추 늑골 골절까지 해서 이제 결국 폐를 감싸는 그 가슴막에 혈액이 450ml 이상 고여 있었고 배 안에는 또 100ml 미만의 또 혈액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다 부러졌어요. 이게 표현이 그런데 짜부러든 거예요. 문제는 짜부러들었는데 왜 피가 없냐 이 말이에요. 아 그거에 비해서 혈액이 많이 안 나왔다. 그렇죠. 왜냐? 피라는 것은 심장이 돌고 있어서 혈관이 터지면은 네. 당연히 납니다. 부러지면은 그 뼈에 의해서 안에 있는 혈관이 찢어져 갖고 터져 갖고 확 납니다. 네. 그리고 바깥으로 내니까 피가 많이 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분은 바깥에 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안에 고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안에 고여 있다는 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리고 이거는 이 사고로 고여 있는 거냐? 아니면 사고 전에 고여 있는 거냐? 네. 이걸 구분을 해야죠. 참고로 이제 운전석 에어백 쪽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남성분 혈흔이겠죠. 운전자. 조수석 에어백에는 혈흔이 없었습니다. 이게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바깥으로 이제 피가 안 나온 거랑 좀 결부돼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혈액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뒤까지 이 사건의 핵심으로 이분이 살아 계셨느냐. 예 여부랑도 좀 관련이 있는. 왜냐하면 네. 이거는 살인 후 사체 유기용 교통사고 위장 범죄 이건 인지 네. 아니면은 사고로 인해서 뭔가 네. 사고로 인해서 살인인지 네. 그러니까 살인인데 통사고는 수단인지 물론 법적인 구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 이 사람의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 혈액이 고여 있는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이 되겠고요. 자, 이 여성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성분의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했는데요. 한 가지 특이했던 게 지인들이 이 여성을 각자 다른 성격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망자 어떤 사람이었고 사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당시 41살의 문 씨였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6살 많은 남편 허 씨와 결혼해 두 아들을 둔 엄마였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지인들은 40대 초반의 나이에 고등학생 아들을 둔 문 씨가 가족을 무척 사랑했고 또 가족에게도 무척 사랑받는 엄마였다고 했습니다. 남편 허 씨는 무조건 아내에게 져주고 아내밖에 모르는 애처가였고
아이들도 말썽 없이 엄마를 잘 따랐다고 했습니다. 사망한 문 씨하고 남편이 모두 교회에 다니고 있고 집사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 씨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4년 넘게 한국무용으로 공연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가까웠던 지인들은 문 씨가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인 성격에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또 문 씨는 사치를 전혀 할 줄 모르는 검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그녀는 남편허 씨에게서 생활비를 받아 가계부를 쓰면서 살림을 했고 경제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 씨는 옷을 살 때도 브랜드가 아닌 시장에서 고세 옷을 주로 샀습니다. 하지만 문 씨를 다르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 씨가 교회에 다니면서 차도 비싼 차를 타거나 옷도 좋은 것만 입었다고 기억하는 지인도 있었습니다. 문 씨가 했던 취미들이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문 씨를 검소하다고 알고 있는 가족 지인들과 다르게 남편 허 씨의 지인들은 아내 문 씨가 돈을 많이 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군인이라 부대에서 관사가 나오는데도 굳이 평수 넓은 아파트로 전세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간 것도 아내 문 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집에 이미 SUV가 한 대 있었지만 7천만 원이 넘는 고급 전기차를 산 것도 역시 아내 문 씨 때문이었다는 것. 어떤 지인은 문 씨가 남편을 무시하고 인상을 자주 쓴다고 들었으며 요리며 집안일을 모두 남편이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문 씨가 교회에 몇 백만 원이나 되는 헌금을 카드로 한 번에 납부한 적 있다는 말을 들은 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점은 지인들에게 아내 문 씨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다닌 사람이 남편 허 씨라는 겁니다. 대체 부부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두 자녀의 진술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약 10시간 전쯤인 저녁 시간에 엄마 문 씨와 함께 저녁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문 씨가 자녀들에게 오늘 엄마가 아빠에게서 경제권을 넘겨 받아야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인 밤 11시에 방에 들어가서 잘 준비를 하던 자녀들은 안방에서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이 응하지 않자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큰 소리가 없었기에 자녀들은 또 작은 말다툼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대로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 6시간 뒤인 새벽 4시 52분경 아내 문 씨는 그녀가 몰고 다니던 오래된 SUV 조수석 안에서 사고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부상을 입고 발견된 남성은 남편 허 씨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운전자인 남성분은 의식이 있으셔서 저랑 대화도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사고 차량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말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운전자 혼자만 있는 줄 알았고요. CCTV가 공개되자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당시 SUV가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옹벽을 향해 주저함 없이 돌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차는 핸들이 좌우로 돌지도 않았고 완전 제동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남편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기괴한 자세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조수석에 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네, 둘의 관계와 사고 직전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평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진술을 보면은 이제 엄마는 아빠하고 좀 크게 다투는 모습을 일부러 뭐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이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거는 이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뭐 네. 금전 이동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지. 확인을 해야지 네. 가능한 거지. 어떤 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 씨가 남편을 무시하고 인상을 쓴다는 소리를 쓴다고 들었대는 거예요. 네. 자기가 본 게 아니에요. 소문이에요, 소문. 근데 그 소문을 누가 냈어요? 남편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럼 실제로 돈을 많이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계부나 아니면 재정 상황을 정확히 대체대조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이 가해자, 지금 범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남편의 동기와 심리 상태에 대해 네.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참고로 이거랑 결부돼 있을 만한 게 교통사고 전날 밤이죠. 이제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간 거니까 아내 문 씨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에게서 경제권을 넘겨받아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자녀들이 진술했고요. 이게 지금 당시 부부가 돈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사고 5년 전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대출금 만기일이 다 돼서 부부가 돈 때문에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남편 허 씨가 자녀들 학원비 100만 원을 미납하고 그 돈으로 중고 TV를 샀고 그걸 알게 된 아내 문 씨가 사고 전날 밤 남편에게 따졌다. 그러자 남편이
화가 나서 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아냐? 아들이 동영상으로 이제 싸운 부분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 내용입니다. 이 기록 자체가 다 문제입니다. 네.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생각해보세요. 전세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네. 대출 만기를 여자가 몰라요? 가계부를 꼼꼼히 쓰는데? 그러면 우리 대출 만기야. 보통은 이건 뭐라도 대출했다는 거잖아요. 네. 몇 천만 원을. 근데 그거를 아, 그 남편이 잘 알아서 해야겠지라고 하고 그 여자는 이렇게 한다? 그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학원비를 미납했는데 그 돈으로 TV를 샀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내 측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 정도로 지금 막 가계 경제를 이상하다. 해치고 있다. 이 주장이죠. 아니 해치었다 하더라도 네. 뭔가 딴 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대놓고 가족한테 준 거. 이게 논리적으로 정합이 안 맞아요. 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경제권을 넘겨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남편이 이대로 하는 거는 내가 도저히 못 참고 그래서 이제 내가 관리를 그렇죠. 해야겠다라는 인상을 주죠. 인상을 주는데 네. 실제로 이게 한 번에 그랬다? 아니죠. 사실은 이전에도 뭔가 있었다고 보면은 가능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말로 각각은 설명은 되는데 이 상황이 이 맥락상에서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가족은 어떻게 살았냐가 재구성이 돼야 되는 거지. 이 아이들의 말만 믿고 그리고 얘는 왜 동영상으로 이걸 찍었어?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네. 누적된 어떤 갈등 속에서 예전 같은 저희 같은 스토킹 살인 같은 경우에는 기록해 놔야겠다라고 딸이 기록을 할 정도의 뭔가 심각한 누적이 그렇죠. 있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분은 다른 형태의 뭔가 가스라이팅을 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뭔가가 이상한 심정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 그 남편이 이런 거죠. 다 잘 돼. 문제 없어. 내가 너만 사랑하고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그래. 내가 너만 믿고 나는 교회 활동을 하든 뭐든 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현실과 실제 괴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었다. 큰 상태에서 네. 뭔가 있었던 거를 쇼윈도 부분 아니라 하더라도 행복한 척하는 어떤 것을 이 남자가 연출을 하고 그렇죠. 있었다. 연출을 하고 있었고 네.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시켰다고 하면 이거 설명이 돼. 그러니까 둘 사이의 골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있었는데 더 뭐 당의가 덮여져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사건의 동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관련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이 남자의 네. 이 범행의 동기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충돌 당시에 CCTV가 이거 당시에 많은 TV나 뭐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죠. 특히 이제 남편이 당시 사고 당시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 없이 대화를 하고 온 상황인데 네. 자기만 구급차 타고 간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멍해서 뭐 그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직업 자체가 군인이고 그렇죠. 네. 신체적으로 튼튼해. 이거는 의도가 아니면은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발견을 지연시키고 싶어하는 지연시키거나 아니면은 네. 뭔가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 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단순하죠. 저기서 발견될 건데. 그러니까 이거죠. 안 발견되면 다행. 그래서 안에 넣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꾸겨 넣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네. 꾸겨져서 이렇게 덮어지면은 네. 재수가 좋으면 이거 이렇게 안 발견될 수도 있어요. 네. 피가 안 나면. 간혹 이런 경우가 그 교통사고의 경우에 생 트렁크에 넣었는데 이걸 그 구급대원이 발견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네. 그냥 폐차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재수가 좋으면 안 발견되면 그냥 넘어가고 발견됐다 하더라도 뭔가 내가 설명을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심리라고 하면 가능하죠. 근데 이게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은 뭔가 이제 스테이징을 하고 싶었으면은 그냥 보통 평범한 자세, 앉은 자세로 발견해서 사고가 났으면 죽었나 봅니다라고 하고 싶으면은 그냥 앉혀놔야 되는데 이상한 자세로 구겨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의심을 살 만한 그래서 이상한 자세로 앉혀놓게 되면은 네. 죽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은 걸 알 수 있다. 그 누구 사인이라든가 그런 네. 거. 이 상황에서 부딪히면 아 뭔가 다르다. 예예. 그러니까 충돌 상황으로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아닌 어떤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사실 CCTV에 모포를 해갖고 막 뭐 그 이런 형태가 보이는 것을 굳이 모포를 빼서 꾸겨놓은 것은 그것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전략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죽을 만한 상황이 대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플랜에서 빼고 나머지 다른 계획이 있었다. 네, 그래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수사하던 경찰은 사고 후 남편 허 씨의 진술에 의문을 갖고
주변 CCTV와 이 살던 아파트 CCTV까지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당시 의식이 있던 남편 허 씨는 구급대원에게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시속 100km로 달린 것 같다. 라는 말을 남기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도 아내와 새벽 기도를 가다가 졸음운전을 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고가 난 그 길은 평소 부부가 교회를 다닐 때 지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의 진술은 경찰이 아내를 부검한다는 소식을 듣자 더욱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허 씨가 충격을 받을까봐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남동생이 소식을 전하면서 부검도 하게 됐다고 하자 허 씨가 아내가 자살해서 그걸 감추려고 교통사고를 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감추려고 교통사고를 냈다는 놀라운 말. 남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날 밤 그는 결국 아내에게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실제 자신들의 경제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통장에는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허 씨는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교회 헌금도 너무 많이 냈다. 전세 대출 때문이라도 아파트 정리하고 관사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상황을 설명했고 충격을 받았던 아내도 상황을 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거실에 나와있던 남편 허 씨. 잘 시간이 되자 이불을 가지러 안방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 씨의 주장으로는 안방 문이 잠겨있어 공구함에서 얇은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안방 화장실 샤워 부스 상단 틀에 목을 메고 사망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남편. 그는 당시 아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내 문신은 부드럽고 긴 검정색 끈으로 목을 맨 상태였는데 끈이 길게 늘어져 아내의 다리가 바닥에 살짝 닿아있었고 무릎을 약간 굽힌 자세로 매달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 끈을 재빨리 풀고 아내를 살폈다는 허 씨. 하지만 아내는 이미 사망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허 씨의 주장으로는 아이들이 엄마가 그런 걸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냐. 또 아내의 명예도 지켜줘야 하고 그래서 일단 아내 시신의 옷을 벗겨서 씻기고 옷도 새로 입힌 후에 시신을 모포에 둘둘 말아서 차량 조수석에 실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차량으로 옮긴 시간은 새벽 2시 38분경.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간 허 씨는 약 2시간 뒤 다시 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체 남편 허 씨는 2시간 동안 뭘 했던 것일까? 허 씨는 먼저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목을 맨 아내의 몸에서 나온 분비물들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허 씨. 그는 청소할 때 쓴 물티슈와 휴지, 그리고 자신의 옷과 아내의 옷, 아내가 목을 맸던 부드러운 끈까지 모두 쓰레기 봉지에 담아가지고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리고 4시 30분경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4시 44분, 다른 쓰레기장에 가서 아내를 옮길 때 썼던 캐리어를 버린 후 3분 뒤 교통사고 발생 지점을 지나쳐갑니다. 그리고 2분 뒤 유턴을 한 차량은 굴다리 부근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정차를 하더니 재출발해서 30초 만에 100km에 가까운 속도를 내더니 그대로 옹벽에 충돌합니다. 네, 처음에는 졸음운전이라고 하다가 부검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자 갑자기 진술을 바꿉니다. 근데 진술 내용은 아내가 자살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뭐 명예 뭐 등등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충돌처럼 연출한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시체가 발견이 안 됐다고 하면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상황은 스테이지가 두 개예요.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말했던 거예요. 실제로 목을 맸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본 사람도 없고 실제로 증거도 없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이 사람 말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목에 나온 뭐가 이 상처가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씻기고 뭐 옷 입히고 들어가서 시체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두 시간 동안 안에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샤워 부스에 있는 그 이제 목 맨 사람들이 배변을 하는 그게 있었다고 쳐요. 그걸 두 시간을 닦습니까? 닦아도 그게 뭐 증거를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대충 안 보이게만 안 하면 됐잖아요. 근데 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존중을 위해서 닦는 시간이라면은 너무 길고, 그죠? 증거 은폐를 위해서 꼼꼼히 닦아서 이렇게 할 시간이면은 뭐. 근데 네. 그래도 두 시간은 너무 길. 그거 치고도 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뭘 한 거예요. 네.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거나.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심리 구조를 파악할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간과한 게 이 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일맥상통하는 네.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유예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나중에 네.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고 그냥 그렇죠. 방치하는 네. 사람. 이 뭐 쓰레기장에 버렸다 뭐 끈이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네. 이거 다 자기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이 뭘 안 했는가에 대한 걸 찾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 않은 행동이요.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이걸 했다면 그 안에도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 집에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애들한테 뭘 이렇게 감추려고 했으면 적어도 애들한테 뭔가 자연스럽게도 뭘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가지 목맴 주장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부검 사인의 다발성 손상과 함께 경부 압박 지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 부분인데 정확히 부검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경부 압박 지식으로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서 다발성 손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의견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그거라고 보거든요. 네. 사망에 준하는 상태라는 게 뭡니까? 사망입니까?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장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가 지금 계속해서 이 사건에서 마지막 판결까지 그럼 중요하죠. 정확히 표현했어요. 네. 뇌사? 아니. 반가사?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의 표현은 이 부검의 표현이 이거잖아요. 뇌는 죽었는데 심장은 살아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쓰거나 아니면 모른다고 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써버리니까 범인이 이용했거나 아니면은 이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골탕 먹는 겁니다. 이거 수사하는 사람들이. 일단 사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교살의 어떤 도구 정도의 얇은 끈 자국 같은 것들을 발견 못한 상황이고 경부 압박은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남편이 범인이라는 부분에서 추측하는 거는 자꾸 부드러운 끈을 주장하는 게 목을 매서 죽었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줄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예를 들어서 죽여도 부드러운 끈이랑 비슷하게 흔적이 남으니까 부드러운 끈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네. 근데 거기에서 간과한 것은 네. 다른 상처, 즉 교통사고가 아닌 상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상처와 연결해 보면 네. 실제로는 백초크 같은 네. 고급 기술을 써서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시체가 발견되고 부검한다고 하니까 네. 아 이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시나리오 쓴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그렇고 이제 다음 브리핑 이후에 살펴볼 주요한 지점은 그 가사 상태로 판단하고 넣는지. 죽은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넣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브리핑에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씨는 아내가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 우울증을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아내 문 씨의 시신에는 몇 가지 약물 성분이 나왔는데 그중 플록세틴이라는 우울증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먹고 있던 약 중에는 진압함정과 폭세틴 캡슐이 있었습니다. 모두 우울증 약들입니다. 이 때문에 허 씨는 계속 아내의 자살을 주장하는 상황.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약도 그렇고 처방을 받은 약도 우울증 치료에 쓰이지만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도 쓰이는 약이라고 합니다. 특히 플루옥세틴이나 진압함정은 공황장애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아내 문 씨는 우울증이 아닌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던 상태였습니다. 초반에는 공황 증상이 심해 높은 용량의 약을 복용했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즈음엔 많이 호전돼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던 상태였습니다. 병원 상담 기록에도 우울증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는 상황. 게다가 아내가 샤워부스 상단 틀에 목을 맸다는 허 씨의 주장과는 달리 샤워부스 상단 틀과 지지대에는 물때와 먼지가 관찰되었고 상단 틀이 구부러지거나 하는 현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아내가 목을 맬 때 썼다는 부드럽고 긴 검정색 끈은 허 씨가 버렸다는 쓰레기 봉지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허 씨는 계속 끈을 버렸다고 주장할 뿐 버린 장소나 왜 버렸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군 경찰은 허 씨가 아내를 경부 압박으로 질식시킨 뒤 정신을 잃은 채 죽어가고 있는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부검 감정서에는 경부 압박 질식의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관찰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의 윗입술과 점막 등 입안에 포함한 얼굴 부위에서 우렬상이 나타났고 오른쪽 눈 부위 안쪽에 멍을 비롯해 양쪽 눈 부위, 결막, 입안 점막 등에서 다수의 심한 점출혈이 관찰됐습니다. 또 목 양쪽에 있는 근육에서도 국소적 출혈이 발견됐는데 이는 경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들어가자 허 씨의 주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자살하자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명예와 아이들 생각에 119에 신고하거나 심폐소생술을 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차에 싣고서 이동하다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아내의 자세를 감추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진술이 교통사고에는 고의성이 전혀 없다라는 주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군 법원에서 1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이다라고 주장했고 뭐 공황장애약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내는 왜 공황장애약을 먹었죠? 그 부분은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우울증 약은 먹으면 안 돼요? 공황장애 약은 먹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물적으로 관련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된 것 같아요. 판단됐죠. 한국무용을 하고 교회 집사로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공황장애는 왜 생겨요? 그러니까 뭐 하마평에 따르면은 아내는 뭐 행복한 주부로 잘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정반대의 반대잖아요. 네, 내용이죠. 그게 우울증 전혀 아니고 그냥 공황장애. 그걸 약을 먹을 정도 말이에요. 네. 저는 계속 문제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 가족 관계 내에서 이 죽은 사람을 이 남편이 무엇인가 계속 정신적으로 압박을 해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아이들한테 좀 물어갖고 뭔가 그 관계에서 뭘 찾아내야지 이 범인의 동기를 찾을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없이 그냥 이건 별개야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다 뭐 따로따로 가는 거죠. 이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군 검사가 허 씨를 살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체 손괴로 기소를 했습니다. 보험사기 부분에 있어서는 허 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된 것인데요. 이게 나중에 네.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받았어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보험사와 통화 기록도 있고요. 그렇죠. 판결문에 그 녹취가 들어있습니다. 주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 말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보험금을 노린 범죄냐라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예. 네, 부분이죠. 그래서 검사의 기소 내용은 이 범죄의 본질과는 저는 별개인데 이걸 앞에 내세우면 앞에 증거랑 뒤에가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네. 일단 3천만 원은 수령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4억 7천만 원을 타려고 하다가 뭐 이런 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타지 못했죠. 예,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내가 작성한 가계부를 보면요. 빚이 전세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가 뭐 이거를 다 알고 있었나? 그러니까 남편이 대출을 거의 정리됐다라고 말해왔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실제로 남편 허 씨는 가족과 관사에 살 때도 이미 군과 은행을 연계해주는 상품, 뭐 한도에 거의 다 5천만 원 가까이 받은 상태, 캐피탈 카드론 군 전세대금 대출 뭐 등등 8년 동안 4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심지어 뭐 군 동료와 지인들한테도 돈 빌려왔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군에서 대출한 돈이 또 용도에 맞지 않게 쓰였다라는 부분이 밝혀져서 원금 회수 명령까지 떨어진 부분. 근데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는 여전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건 당시에는 군복을 벗을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 라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이걸 수사를 했어야죠. 네. 생각해보세요. 4억이 넘는 빚이 있었고 카드론, 캐피탈론 뭐 온갖 그 동료한테 다 빌렸어요. 네. 아 그럼 뭔가 돈을 쓴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은 지금 내가 집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로 갔기 때문에 그거 갚을 거예요 라고 돈을 빌렸는데 너 그 명목으로 안 썼지 해가지고 군에서 너 옷 벗어 벗을 거야 말 거야 이 위기였다라는 거잖아요. 이 위기인데 그러면 네. 이 돈을 어디다 썼냐. 그거가 없어요.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판결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판결문에 없고 실제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네.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이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빌릴 때 그다음에 CCTV라든가 아니면 그때 계좌 이동 내역 이런 것들을 보고 하다 못해 도박을 했대든 아니면 다른 여자가 있대든 이걸 파악을 해야지 이 사람의 동기를 파악하고 있는 거지. 이건 너무 수사가 허술해요. 그 또 허 씨 같은 경우에는요 특공무술 단증 취득자입니다. 그래서 96년에 특전사의 학교에 임관해서
특전사 부사관 및 전투 근무 지원 소대장 경력을 갖춰서 군인으로 27년간 근무를 했고요. 사건 무렵까지 매년 체력 검정에서 특급 또는 1급을 받은, 그러니까 일명 좀 몸을 굉장히 특급으로 잘 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기절, 그 다음에 혹은 심신상실 등등 관련해서 아내를 뭔가 경부를 어떻게 압박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정확히 계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금방 머리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력은 분명히 이 사람의 범행에 중요한 어떤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실제로는 폭행이나 뭔가를 한 후에 이 차 안에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발견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어낸 거를 이렇게 연결이 된 거지. 이게 중심이 되면 앞에 게 설명이 안 되는데 계속 이것을 이 수사하거나 이 저 재판관 이걸 헷갈려 버리니까 네.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했는지가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일단 저희는 뭐 재판 결과부터 먼저 살펴보고요. 뭐 원래대로 저희가 좀 나름대로의 스토리라인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무슨 일 벌어졌나? 아, 이게 되네요. 저희 방송 보시고 보험 장터로 상담하신 분이 기존 보험료 39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줄여서 19만 원 내시면서도 보장 항목이 늦었다네요. 김 PD, 자네를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요? 이 인간 싹 패구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 PD, 우리 광고주야. 믿어야지. 이게 실제 사례라고. 심지어 그분은 기존에 중증질환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보장되다가 보장 항목이 경증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받았다고. 와, 보험료가 줄면서 보장까지 늘었다고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팍팍 줄이고 보장은 쫙쫙 늘려준다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해도 되는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네는 역시 샤페인. 믿는다고요. 광고주님 믿는다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1심은 군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군법정은 외부에 일단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형량만 일단 35년 선고를 확인을 했고요. 이 항소가 진행이 돼서 2심으로 넘어가고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2심에서 판결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 번째, 교통사고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 두 번째, 피해자 사인이 피고인이 고의로 경부 압박에 의한 것인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이다. 피고인의 경부 압박 행위가 직접 사인이 아니고 피해자가 경부 압박으로 의식 소실에 이르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과관계의 진행과 피고인의 예상한 진행의 차이가 다른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을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의도는 결국 실현된 것으로 살인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고법에서 서울고법에서 항소를 기각하고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35년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판사들은 A인지 B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넌 어쨌든 죽이려고 한 거잖아. 그 죽이려고 한 의도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 죽었기 때문에 그냥 살인죄야라고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판단해버리니까 네. 실제로 이 범인이 뭘 의도했는지가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보험살인은 아닌 것 같고 네. 그건 결과적인 거고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쓴 돈과 이 사람이 가정 내에서 한 행위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처리한 것에 대한 주요한 인텐트가 존재하는데 동기가 네. 존재하는데 그걸 찾아내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살인죄 입증이 가능한데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경부 압박이냐 뭐 이게 멍이 있느냐 뭐 이걸 했냐 이거 같은 저는 주변만 훑었다고 봅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지금 이제 대출금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제 보험을 나중에 타려고 했던 것 때문에 대출금 때문에 싸웠고 죽여서 그거를 또 오히려 보험금을 타려고 한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다툼과 경제적 이득이 결합된 범죄가 아니냐라는 뉘앙스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제 교수님께서 보고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의 성격적 특질과 이 아내의 공황장애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뭔가 연부된 그 사라진 대출금 돈 그리고 갑작스럽게 급발진하게 된 이유 경제권 달라고 했는데 사람을 죽입니까? 그날 밤에 벌어진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럼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게이 사람한테 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연결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는 우리가 이 가족을 통해 보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네.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목해 보였으나 밖에서 보기에는 그 골마가고 있어서 정신병 약을 아내가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감정적인 그리고 이제 그 돈 사용과 관련된 예. 그 부분이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이고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 차에 넣고 그렇다면 이제 인식을 하고 넣었을까요? 죽었다 안 죽었다를?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가 네. 이제 목맨 거 아니고 네. 지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네. 실제로는 안 죽였을 거예요. 네. 의도적으로 안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죽게 하거나 네. 그러려고. 죽일 수 있음에도 안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충분한 기술적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네, 죽일 수 있는. 그렇죠. 기술적 네. 능력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거꾸로 넣어서 거기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발견되자 진술을 바꿨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걸 하나로 붙여버리니까 설명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밖에서 아내 욕을 하고 다니고 지금 이제 둘 사이에 뭔가 정신병 약을 먹고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뭔가 혐오 같은 미움 뭐 이런 감정들이 뭐 깔려 있는 그렇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갖고 애 두고 일종의 인형처럼 이렇게 다뤄왔는데 무엇인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에 대한 네. 그런 어떤 분노가 계속 쌓여왔을 수 있고 그것이 정제권을 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전도된 것이 나타나는 형태의 분노 표출. 네. 요게 아마 핵심일 것 같아요. 아내가 자아를 갖는 것이 결국은 네. 트리거가 됐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허 씨 같은 경우에는요.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았고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성문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 문 씨 같은 경우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그리고 마지막에 육체적인 고통까지 얻고 돌아가셨다고 하고 이 아이들 두 명 미성년자인데 엄마가 이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셨고 그 범인은 아버지인 상황이어서 순식간에 이제 부모를 다 잃어버린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가족의 비극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